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청년의 날 및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현장에서 청년분들이 얼마나 새만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풍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풍자 테레비를 운영 중인 풍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새만금과 관련된 퀴즈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지식을 총출동해서 총출동해서 그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야영대회로 합동 야영대회 및 각국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대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세계 보이스카우트, 2. 세계 걸스카우트, 3. 세계 잼버리 대회, 4. 세계 멍때리기 대회. 정답은요? 1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좀 한 번만 잘라주세요.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다음, 선도적인 국제협력, 관광, 레저 등 복합용지를 매립 조성해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이 기관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 새만금 개발공사, 2. 관광 레저 기관, 3. 주민센터, 4. 공인인증센터. 정답은요? 1번 하겠습니다. 1번이요? 확실한가요? 네, 1번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아,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저 이러다가 이제 상품권 따라할 것 같아요. 네, 소정의 상품권이라서요. 네, 간단하게 저희가 그냥 퀴즈 내고 인터뷰 하는 거라서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이제 너무 피지 인더! 반갑습니다. 인더님, 근데 네. 지금 뭐가 좀 나와서요. 아, 네네네네. 네, 엄지 살짝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퀴즈를 몇 개 내고 있어요. 네. 맞춰보셔야 되는데, 그래 보이겠네요. 아니, 안 보여요. 안 보고 있어요. 렌즈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캠핑족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소통하고 노마드 문화와 경제 활동을 즐기는 축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노다 페스티벌, 2. 노인정 페스티벌, 3. 오징부 페스티벌, 4. 노마드 페스티벌. 정답은요? 4번!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첫 번째 국제협력용지, 두 번째 관광레저용지, 세 번째 산업연구용지, 네 번째 환경생태용지, 다섯 번째 배우도시용지, 여섯 번째 A4용지. 볼까요? 여섯 번째 A4용지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네, 저번에 다섯 문제 끝났는데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섯 문제 정도 내야 되는데 두 문제로 저희가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오늘 저 여기 상도 받고 팬분들이랑 소통하고 호흡하려고 네. 왔고요. 저희 네. 팬들이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하고 왔고 네. 뿐만 아니라 저희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범적인 모습 많이 보여야 된다고 해서 자기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더불어 우리 크리에이터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 상도 받거든요. 상 받은 거 너무나 행복하고요.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올라와 주세요. 자, 그리고요. 네. 네. 여러분들 항상 집안 가정에 화목과 평화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충분히 맞추실 수 있어요. 자, 준비되셨죠? 괜찮습니다. 일단 어디서 오셨어요? 저 대전 피플카라고 네. 저기 부스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공격하지 않아서 점점 멀어지시는데 네, 준비되셨죠? 아니요. 안 되셨죠?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하여 새만금의 공동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도시를 형성하는 개방형 경제 특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첫 번째, 한중 경협 단지. 두 번째, 꿀 단지. 세 번째, 애물 단지. 4. 가산 디지털 단지. 정답은요? 1번? 확실한가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네. 준비되셨죠? 한국개발연구원은 앞으로 30년간 스마트 수변 도시를 통한 기대 효과를 제시했는데요.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2조 원의 토지 사용 가치. 두 번째, 1조 6천억 원의 생산 효과. 세 번째, 1만 1000명의 일자리 창출. 네 번째, 나비 효과. 정답은요? 나비 효과?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느 동네에서 왔어요? 네. 2019 청년 진화 이걸로 나가야겠다. 다들 듣지 마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 인천에서 왔습니다. 네, 유튜버시잖아요. 어떤 그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운동도 하고 개그도 하고 일상도 하는 뻘컵이라고 아주 괜찮은 채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인터뷰 처음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여기 살짝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제가 힘드니까요. 바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관련 및 연구시설을 위치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 3번. 아이고. 아, 네, 일단 기다려보세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2. 골목 상권 활성화. 3. 플라시보 효과. 4. 피부 미용 효과. 정답은요? 3번. 플라시보 효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번이다. 네, 정답입니다. 네. 한번 해봤으면 재미없었다. 렛츠 기릿. 네. 네,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다음 문제 질문지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제 눈에. 황해에 인접한 한국, 중국, 일본 축으로 한 땡땡땡 경제권은 경제권은 노동력, 기술력, 시장 등 풍부한 자원이 구축되어 있는 경쟁력 있는 경제권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지역 땡땡땡 경제권이 경제권의 중심 도시로 새만금 지역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제권은 무엇일까요? 1. 동북아 경제권. 2. 역세권. 3. 쓱세권. 4. 태권. 정답은요? 너무 어렵죠? 정답 1번 정답입니다.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일랜드님. 그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웨일랜드 운영하고 있고요. 크레오사 웨일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하여 새만금의 공동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도시를 형성하는 개방형 경제의 특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첫 번째, 한중 경협 단지. 두 번째, 꿀 단지. 세 번째, 애물 단지. 네 번째, 가산 디지털 단지. 정답은요? 1번. 1번 정답입니다. 네.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인데, 네, 아닌가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죠. 네, 한국개발연구원은 앞으로 30년간 스마트 수변 도시를 통한 기대 효과를 제시했는데요.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 2조 원의 토지 사용 가치. 2. 1조 6천억 원의 생산 효과. 3. 1만 천 명의 일자리 창출. 4. 나비 효과. 정답은요? 4번. 나비 효과. 확실한가요? 나비 효과. 정답입니다. 네. 네. 저희가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네, 리액션 해주실 거죠? 네네네. 와, 대박. 부담되겠네요. 네, 5,000원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웨일랜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3회 청년의 날 행사장에서 이 새만금을 주제로 한 청년분들과 크리에이터분들과 즐거운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지금까지 플레이 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